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우리 캐스트 제목 세지만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필수군이에요. 안 나올 가능성 없어요. 뭐냐면 오늘 딱 두 가지만 정리해 줄 거야. 내가 작년 수능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는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번 as 해석입니다. as가요 작년에 수능에만 정확하게 26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요, 이번 수능에 as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그치? 내가 괜히 이상한 약속한 거 알고 있지? as가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해. as 정리 좀 하자. 그 다음에 기존생들도 아는 거는 리마인드하고 까먹었던 건 많이 정리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as는 뒤에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딱 정해져 있죠. 막연한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as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제목 안 해도 좋아.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as라고 부르지. 그럴 땐 as를 뭐라고 생각하니? 뜻이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뭐.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as란 말은 몰라도 좋은데 as 다음에 명사는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사는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둘째,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우리가 이거를 쓰진 않아도 좋아. 접속사란 말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쵸? 두 개예요. EBS 해설지는 언제나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으로 씁니다. EBS 해설지는. 근데 실전에서는 네 개로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우리말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as 주어동사는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한다. 난이도 조금만 올리자. 세 번째. as 다음에 이런 거야.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을 해. 또는 주어동사는 있어. 근데 뭘 봐도 목적어가 없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또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아예 없는 거야. 얘들아, as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든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다든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으면요, 어려운 말 외우지 마세요. 유사관계 대명사란 말 몰라도 돼요.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뜻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처럼이에요. 얘는 처럼밖에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s는 막연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딱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실전 용어 하나 할게. 기존생들 알 거라고 믿어. as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걸로 뭐뭐만큼 뭐뭐 같은 뭐뭐 한으로 해석하잖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말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 실전에선 as랑 as가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못 찾아요.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를 못 해요. 실전에서 as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as를 샤프로 지워버려. 해석도 하지 마세요. 단지 직역합니다. 뒤에 있는 as를 뭐라고 생각하죠? 만큼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두번 나온 구조고요. 올해 EBS 교재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건 별도로 배우셔야 돼요. 별도로. 되게 유명하다. as 주어 비동사를 뭐라고 생각할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as you are, as he is, 뭐 as it is, 뭐 as they are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특수구문이라서 암기하셔야 돼요. as 주어 비동사 뭘까요? 팁 하나 드릴게. I love you as you are. 뭐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는 그 자체로. 해석이 정해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s는 그냥 자기가 뭐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바로 뒤에 구조만 보면 해석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궁금하지? 26번이 나왔는데 26번 다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그중에 몇 개만 하겠습니다. 쉬운 것도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 이해만 볼게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것 중에서 자 예문을 몇 개 한번 빼왔는데요. 일단 두 개는 워밍업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비록 난 아니야. 명백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과학은 정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뭘로 보여지게? 얘들아, as 다음에 볼래? 명사는 있어. 동사는 없어. 퀴즈. as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뭐 아니면 뭐라고? 로서 아니면? 최고의 과학은 무지를 개선하는 철험이냐 로서냐? 로서예요. 자, 무지를 개선하는 거로서 정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as 다음에 명사만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문장.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롤링스는 일을 했대요. 자, as 다음에 볼게요. 명사 접속사 앞에는 끈을 거야 되죠. 로서예요? 처럼이에요? 로서입니다. 기자로서 일을 했고요. while 뭐 하면서?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녀 스스로를 형성하고자 애쓰면서 as 다음에 명사 있는데 동사 없어요. 똑같이 로서죠. 지금 워밍업이에요. 아직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는 도치구문도 있긴 한데 도치구문은 오늘 내용은 도치구문 핵심은 아니니까 자 볼게. 이전에도 절대 아니었으며 그때 이후에도 절대 아니었는데 참고로 그냥 참고만 할게. 동사 앞에 용어는 동사 앞에 명사가 있을 때에만 은는 이가 주어예요. 명사가 있어야지만 근데 볼래요? 이전에도 없었고 그때 이후에도 아니었다 할 때 명사가 없어요.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주어는 반드시 동사 뒤에 도치구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내용은 도치구문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기념비, 기념비성인데요. 기념비의 특징이라는 게요. 이전에도, 그때 이후에도 동사는 has been이에요. 그때 이후에도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as 용법이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첫 번째 as를 지워버리셔야 돼. 완전히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만큼 그것이 이건 성취하다야. 이집트에서 성취되었던 것만큼. 그러니까 실전의 as는 앞에 as를 지워라. 그 다음 문장. 이제부터 난이도 좀 올라간다. 인턴 결국엔 그들은 나중에 그것들이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버려서요. as 다음에 수요 현재의 수요가 현재 사회의 수요가 얘들아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실전에서는 뭐 아니 뭐라고? 따라서 아니면 처럼 찍어봐. 결국에 그것들 버려질 거다. 현재 사회의 수요가 편 함 따라서 모험함에 따라서입니다. 현재 사회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 그거 버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자 0.1초만에 답 나와야 돼요. as 다음에 곧바로 뭐가 튀어나오지?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했습니다. as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as는 무조건 뭐 이렇게 그냥처럼이에요. 얘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처럼이에요. 자, 현재 사회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 그거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동유럽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때 자 과거는요 이제 다시 만들어져야만 해요.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현재를. 그럼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감 잡아 쓰기를 바래요. 작년 수능 문제야 전부 다. 심지어 발명한 다음에 이게 기본이지. as가 보이면 앞에 걸 지웠어야 돼. 그래야 눈에 더 잘 보인다. 왠지 알아? 명사 뒤에 형용사는 뭐지? 후치 수식이거든. 그래야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지워봐야 뒤에 구조가 보이거든요. 명사 뒤에 ing 다시 명사 뒤에 ing pp 형용사는 무조건 후치 수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심지어 기본적인 발명은 뭐만큼? 손가락 세는 거와만큼 기본적인 발명이 바꾼대요. 우리 인지 능력을 상당히 바꿉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 볼게요. Therefore입니다. 그런 까닭에 화가, 그 세계의 화가들은요, 더 많이 집중했대요. 자, 어디 집중했게? 표현에, 자연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표현하고, 사람을 표현하고, 도시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문 독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한번 해석해 보세요. 퀴즈.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 까먹었니? 처럼 아니야. 따라서 아니야. As 주어 비동사. I love you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이거 작년 수능이다. 이건 필수에 들어가요. 현실에서 있는 자연 그대로. 자,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자연과 사람과 도시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요. As 주어 비동사도 하면 맨날 튕겨나가거든요. As 주어 비동사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작년에 두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만. 자, 우리 수능 문제에서. 사진술은요. 그와 같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표현해. 자,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 보자. As 다음에 주어 동사 있어. 따라서게처럼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아마 처럼이에요. 사진술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물들을 표현하는 일을 너무도 잘했기 때문에 콤마 화가들은 자유로웠대요. 내면을 바라보는 데 자유로웠고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자유로웠어요. 이제 모르면 이제 모르면 집중 안 했다고 얘기할 거야. 씨. 뭐라 스켜야 돼? 있는 그대로. 작년 수능에만 두 번 나왔어. as 주어 비동사가. as 해석은 철저하게 뒤에 구조를 본다. 특히나 오늘 저희 기존생들은 as 해석 다 기억날 거야. 딱 요거 하나 빼고. as 주어 비동사 날 제외하고. 그래서 as 해석 챙기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뭘 것 같아요? 짠. 19번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이. 아, 상식적으로 작년 수능에 19번 나왔으면 올 시험에는 안 나올까요? 가능성 없어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 나올 거예요. 19번이에요. 자, 분사구문 할 때 우리는 이걸 되게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냐면 분사구문, 이게 분사구문이죠. ing로 시작을 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온다던가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고 콤마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 근데 우리는 EBS 해설지처럼 해석 안 합니다. 실전에서는 언제나 EBS 해설지는요 이렇게 해석하죠. 때 때문에 라면 일지라도 하면서 전에 후에 일곱 가지 해석을 해석해요. 제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봤다고 쳐도요, 때 때문에 라면 일지라도 몰라. 너무너무 쉬워. 분사구문을 왜 쓰지? 필자는 독자한테 글을 짧게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요렇게 써도 상대방이 이해할 걸 믿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간단합니다. 문장을 두 개를 쪼개시면 끝나요. 무조건 ing나 pp로 시작하잖아. 콤마 주어 동사가 먼저 있는지를 확인해. 콤마 다음에 있는 주어가 앞 문장의 주어야. 얘를 그 다음에 동사로 해석하시면 끝나요. 문장 두 개를 쪼개면 됩니다. 100% 이해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ing 콤마 주어 동사가 있으면 콤마 뒤에 있는 주어를 해석한 다음에 ing를 동사로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문장 두 개를 나누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과거 분사문요. 똑같아요. 뒤에는 주어를 뺍니다. 대신에 얘를 수동태의 동사인 되다, 되었다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해석됩니다.
문장을 두 개 쪼개면 된다는 거. 굳이 때 때문에 이런 거 넣지 마. 그럼 19개 중에 몇 개만 하자. 봅시다. 해석할 때 기본이죠. ing로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콤마 주어동사 이제 봐야 돼. 왜? 동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있다. 그럼 이 문장의 수는 뭐니? 히예요. 그럼 히예요. 그는 얘를 그냥 동사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한 문장 끝.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가 그의 이게 그 서핑볼트 얘기하는 거야. 보드를 집어서 물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이해 되게 안 되게. 되잖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보드를 집어들고 뛰어갔습니다. 100%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문장. ing, 콤마, 주어 동사. 그럼 주어 똑같이 히네요. 동사로 해석하세요. 그는 걸어갔다. 자, 물 밖으로 즐겁게 걸어 나갔다. 끝. 그는 cheer, 환호했다. 우와, 내가 했어. 패스. 난이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지? 이건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우리가 그 19개를 다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주차 그들로 해석하자. 그들은 동사처럼 해석해. 안도하게 되었다. 그들은 안도했다. 한 문장 끝.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 배추를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 배추부터 하면 이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행간이면 모르겠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ing의 동그라미, 콤마의 동그라미, 쉬 밑에 s 끝났지?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니? 쉬죠. 그러면 얘 동사를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느꼈다. 지치고 낙담됨을 느꼈다. 끝.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한 문장 끝. 그 다음 문장. 그녀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 왜? Don't just get rid of가 제거하다. 뭐든 왜 나비 다 제거하지 않으세요? So that 뭐 하기 위해? 더 이상 이제 캐터필라가 없게끔 하기 위해. 분사구는 사실 한 2분 안 걸린다. 무조건 뒤에 있는 주어를 끌어온 다음에 ing는 뭐뭐다 뭐뭐였다. 과거분사는 뭐뭐 되다 뭐뭐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문이니까 자 필수로 정리 좀 하시고 아, 자, 수능 정리 잘해서 진짜 역대급 점수 나라. 대박 나라. 승리하자. 오케이, 화이팅.